예, 안녕하세요. 금피TV입니다. 오늘은 영상송신기와 그좀 가벼운 튜닝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영상송신기 많이 쓰시죠? 이게 있어야 저희가 이제 FPV, 예, 보면서, 고글을 쓰고 보면서 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예, 전파로 바꾸어서 쏴주는 이런 영상송신기를 씁니다. 네, 얘네 둘은 많이 안 쓰니까 일단 좀 빼놓을게요. 일반적으로는 좀더 크기가 작은 이런 거, 유니파이 이런 건 대외, TBS 유니파이 이런 거는 대외 시험용으로 많이 쓰고, FX 597T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고, 좀 제가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T5828L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은 예,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T5828L 원래 써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달려 있죠. 안테나를 꼽는 부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달려 있냐면 영상 송신기는 전류를 소모를 해서 전파로 바꿔 갖고 신호를 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요. 200뭐 출력이 뭐 25mm부터 뭐 크게는 뭐 1000mm까지 있고 그보다 큰 것들도 있는데 큰 것들 보시면은 다 방열판이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방열판이 없단 말이죠. 레이싱 드론용에는 방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만졌는데 뜨거워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한 7, 80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까 열이 나면 그 효율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파를 쏘는 힘이 출력을 아무리 낸다 그래도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전파를 쏘는 힘이 약해질 거고 열이 오르니까 효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전류를 더 끌어와서 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영상송신기가 전류를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드론의 효율이 좀 나빠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 방열판을 좀 달아줄 겁니다. 방열판. 여러분, 이러한 거 컴퓨터에 많이 달려 있죠. 방열판을 좀 달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에서 이런 SMA 커넥터를 손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SMA 커넥터인데 여러분이 쓰시는 안테나 타입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SMA형 이렇게 순놈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암놈 안테나 RPSMA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안테나선을 이렇게 예,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방열판 그 다음에 이런 RPSMA 커넥터, 뭐, 기역자형도 좋고, 뭐, 이렇게 일자형도 좋습니다. RPSMA 안테나.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커넥터, 케이블이에요. 이게 동축 케이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전에 그 TV 뒤쪽에 달던, 요즘은 뭐잘 그런 걸안 씁니다만, TV 뒤쪽에 있는 안테나 케이블이랑 똑같은 건데, 얇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수로 치면, 두께로 치면, 그렇죠? 외경이 한 3mm 정도 되는 2.89인데 이런 규격은 없으니까 3mm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런 동축 안테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붙어 있던 이 커넥터를 떼어버리고 이 동축 안테나 선을 이렇게 칼로 살살 돌려서 벗기면 이런 상태로 나타나요. 이렇게 케이블이 네, 좀 확대를 할까요? 설명을 드리는데 잘안 보이시니까 초점을 바꿔서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좌우로 벌려 놓으면 이렇게 가운데 하얀 선이 나타나고 이렇게 그 안을 그걸 벗기면 또 이렇게 안에 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 저희가 흔히 뭐 동축 케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가운데 부분은 아이고 까놓은 걸 보여줄게요. 가운데는 이렇게 납땜을 하고 좌우측은 이렇게 꺾어서 네. 아니. 좌우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납땜을 충분하게 해줍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충분하게 납땜을 해주면 고정이 돼요. 예시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밀리리 인두를 가열했습니다. 이거 떼시 여기서 이 커넥터 분리하실 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같이 해서 꾹 누르고 있으면서 천천히 밀어내면 빠집니다. 제가 그 영상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뭐 그것까지 하면은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미리 이렇게 떼놨습니다. 꾹 눌러서 밀어내면 깔끔하게 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납작한 인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을 먹이죠. 이렇게 인두에 먼저 살짝 갖다 대고 있다가 갖다 대서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가볍게 먹여야 돼. 아, 납을 먹여야 되겠네요. 납을 안 먹였네요. 납을 먹여서 가운데 부분을 먼저 땜을 해주고, 붙으면 안 되죠. 가운데 부분에 땜을 하고, 가운데 부분 땜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잘 땜을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아마 이 커넥터를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운데 쪽을 땜하고 주변 쪽을 이렇게 땜해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얇은 선을 쓰는 구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쪽에다 땜을 선을 동축 아까 가운데 쪽 동축선의 중심부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땜을 해주고 이렇게 땜그 바깥쪽 선을 땜을 해줘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잠가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땜한 상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뭘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땜한 곳을 이 플라스틱 딥으로 듬뿍듬뿍 처벌처벌 해줍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긴 제가 이렇게 바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커넥터가, 젠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커넥터는 이런 형태의 커넥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고 안에 선을 넣고 중앙부에 땜을 해서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갖고 여기 중심 쪽에다가 땜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바깥쪽을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그렇게 땜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안쪽까지 땜을 해주면. 그래서 이제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소형 테스터기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지 테스트하는 테스트 모드에 놓고 소리가 잘안 들리신데 전기가 흐르면 이런 테스터기에다 전기 놓고 전기 흘리면 전기 이런 삐삐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 주변과 여기는 이제 댐이 됐으면 이렇게 흐르는지 확인하고 가운데 부분만 찍어서 전류가 혹시 선이 맞닿아서 합선돼서 정상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동축선 주변에 있는 이선과 가운데 선이 이렇게 해서 삐 소리가 나면 이제 납땜이 잘못된 거겠죠.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선이 들어왔을 때 바깥쪽하고 안쪽하고는 이렇게 합선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테스트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방열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줘야 돼요. 이게 알루미늄이라서 잘 잘려요. 여러분, 이런 세줄톱 있잖아요. 이런 세줄톱으로 쓱싹쓱싹 몇번 하고 쓰면 깨끗하게 잘려요. 그 잘린 단면을 쇠줄로 해서 거치내니까 이런 소형 줄로 이렇게 쓱쓱쓱쓱 몇번 갈아주면 손을 다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마무리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보통 QAV형 기체 같은 경우는 이 옆면 공간이 좀 넓어요. 상판을 올리면 대략 이렇게 공간이 나오죠. 뒤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특히 벡터나 뭐 QAV 같은 경우 이렇게 남아요. 벡터는 요 포스트 길이가 한 22mm 정도 되고요. 여러분도 쓰시는 일반적인 건한 30에서 35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뒤쪽에 해서 영상 송신기를 이렇게 붙이고, 이걸 붙일 때는 이런 서멀 접착제죠. 그러니까 히트싱크 플래스터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이 컴퓨터 CPU에 붙이는 그런 서멀 그리스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붙입니다. 지금 건조되는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 가격은 좀 비싸도, 이런 캡톤 양면 테이프. 캡톤 테이프는 여러분 3D 프린터 같은데 이제 표면에 붙여서 열 전도율 좋게 하고, 표면에서 잘 떨어지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이런 캡톤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 접착률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도 여러분, 뭔가 좀 마무리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그렇죠? 영상 송신기 나는 열을 얘가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더저 작은 전류로도 더 많은 영상 신호를 더 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뭐 출력만큼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에서 전류를 덜 뽑아 먹으니까 드론도 좀더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달아서 이 판판한 면, 이쪽 이런 판판한 면에는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번호 모듈이라든지 스위치 버튼으로 채널을 조작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잘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채널 번호도 보이고 버튼을 눌러서 조작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돼요. 저는 물론 여기 지금 달려있는 건 TBS 영상 송신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형태적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 까만 게 이게 지금 방열판이고, 이쪽에 제가 핀 바깥쪽으로 수신기, 그리고 이쪽에 영상 송신기를 이쪽으로 담아놨습니다.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책상 위에서
물건 별거 아닌데 하나 찾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쓰는 리시버. 그래서 리시버도 불빛이 잘 보이게, 동작하는데 불빛이 잘 보이게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줄 때 이제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가볍게 묶어서 넣어주면 더 좋겠죠. 케이블 타이는 또 이렇게 얇은 걸 하나를 해서 여러분 커넥터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신호가 약해서 그 기체가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배터리 출력을 많이 먹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상 통신기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쓰게 되죠. 아무래도 열을 잘 빼주니까 수명도 더 늘어나겠죠. 영상 통신기의 수명도. 그리고 원래 이렇게 붙어 있던 커넥터를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안테나 고정하는 구멍에 쓸수 있으니까 모양도 예뻐지고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뭐 양면 테이프도 좋고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데다가 양면 테이프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시면 예, 아주 깔끔하게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뭐 최종적으로 고정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게 완성된 거는 그 다음 편에 올라올 그 세팅 강의 쪽에서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영상 송신기의 방열판 이거보다 조금 더 얇아도 좋습니다. 이거는 더큰 건데 이걸 제가 일일이 이렇게 싹 자르기 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만. 이렇게 영상송신기를 쓰시면 여러분 영상송신기 출력이 훨씬 좋아져요. 드린 것처럼 열을 빼주니까. 네. 참고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체 공간에 여유가 정 없으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기체 뒤쪽에 방열판을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해도 되는데, 이러려면 방열판이 좀 작아야 되고, 이쪽 공간을 비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쪽 공간을 좀 비워갖고, LED를 확인하고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예, 공간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기체 여유가 된다 그러면, 버튼을 바로 밖에서 보고 조작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눕히세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눕혀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을 잘 빼주는 영상송신기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기체에 맞게 이렇게 좀 필요한 지식들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대리였습니다.